6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만족감이 낮아 대학원이나 관련 시험을 준비한다는데요. 이게 절대 해결책이 안 돼요. 절대. 대학원을 나오면 내가 뭘 보장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학원을 나오면 일단은 보장받은 건 없고 등록금만 나가 있습니다. 잘못된 노력은 1도 보상 못 받아요, 여러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고민과 방법을 창출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6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원래 목표라던 직무에 다가가기 위해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직무를 택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감이 낮아 대학원 진학이나 원래 목표로 하던 직무에 관련한 시험 준비 등 다른 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직무에서 만족감을 찾는 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과 돈을 좀 더 들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체계적인 준비가 맞는 걸까요? 이제 어느 상황인지 알겠는데 질문이 자체가 틀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여기 오신 분이면 좋겠는데 질문 자체가 뭐가 틀렸냐면은 첫 번째, 뭐 고민은 맞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인데 목표로 하던 직무에 다가가기 위한 발표로 생각하고 현재 직무를 택해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족감이 낮아 대학원이나 뭐 관련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절대 해결책이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거 진짜 몇 번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의사나 약사가 되는 거는 면허를 받아야 돼요. 국가 고시를 봐서. 면허는 뭐냐면요. 그거예요.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도 면허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택시 운전 면허를 따로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는 순간 어떤 개런티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직무, 그러니까 뭐랄까, 업종에 따라 다르겠죠? 의사랑 약사 같은 건 진입장벽이 엄청 높고, 택시기사 아저씨들은 조금은 낮겠죠? 왜냐면 더 많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자꾸 대학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대학원이 뭔가 이렇게 라이센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허처럼. 그럼 뭐예요? 대학원을 나오면 내가 뭘 보장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학원을 나오면 일단은 보장받은 건 없고 등록금만 나가 있습니다. 대학원은 우리나라에서 잘못 가면은 여러분 지옥 밑에 지하실이 있거든요? 그게 대학원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원은요. 진짜 잘못 가면은 지옥 밑에 지하실. 좋은 대학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빠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거는 대학 교수가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이거 몇 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회 구조적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뭐 제 추측이에요. 근데 제 추측인데 거의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통계 내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학을 졸업한 수준의 철학과 교양을 필요하는 직업은 솔직히 보수적으로 잡으면 10%, 아무리 잘 쳐줘도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당장 거의 다 대졸자거든요? 고 작가님만 고졸일 거예요, 아마요. 그쵸? 아니, 한 명 더 있더라고.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학력을 몰라요. 우리는 나중에. 그러니까, 몰라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여러분.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잘 모르고,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내가 몰래 뭐예요, 직급이? 여기 체인지 고문. 고문에 있다가. 고문관은 아니고, 고문. 고문관은 아니고, 고문관은 따로 있어요. 고문관은 따로 있어요. 체인지로 대표로 와서, 전화번호 입력하려고 이력서를 처음 봤어요. 이력서 아니라 그냥 그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대학을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인적사항 카드. 인적사항 카드. 왜냐면 전화를 적어야 되니까. 근데 물어봤더니 다 모르더라고요. 나는 몰라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뽑을 때 학력을 적으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요. 근데 나중에 그건 이제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분 계시더라고. 나랑. 비슷하신 분. 동질감 있고 좋은데. 아니, 다 동질감 있어. 외로움 느낄 뻔했는데 혼자 고졸이어서. 외로움 느낄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고등학생으로 온 게 바로 온 게 최고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성공한 케이스예요. 들어오면은요. 네? 근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60%의 PD 1이 이제 영상 편집 뭐 그 일러스트 관련된 건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 오건이 군 같은 경우는 체인지 그라운드 들어와서 그걸 다 마스터한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뽑진 않아요. 오건이 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서 좀 특출난 재능이 몇 개가 있었어요, 사실요.
원래는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뽑았는데 영상 편집도 자기가 다 배우고 그림도 이제 더 잘 그려요. 그래서 이제 멀티 툴 플레이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대학원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거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몇 명이 대학을 몇 퍼센트가 졸업하는지 아세요? 70%가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근데 그거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메타 인지가 최특급으로 낮아지기 시작해요. 뭐예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 이제 매물 비용의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에, 등록금 본전 생각에. 자기는 공부도 대학교 다니면서 똑바로 안 했을 확률이 높고, 심지어 능력도 안 되는데, 그렇게 대우해주는 데도 없는데, 애매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거리는데, 이제 대학원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지옥이 내가 그래도 여기보다 나쁜 데가 있는데, 지옥 밑에 지하실은 여러분 불도 안 켜져 있어요. 예? 진짜 아비규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면은요. 되게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뭐 항상 뭐가 문제 있으면 대학원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 대학원은 뭐 하는 데냐면은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학원은 공부하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MBA는 조금 달라요. 근데 나는 솔직히 대놓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외국에도 요즘에 저는 MBA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뭐 이거 영상 보고도 댓글 다시는 분 있어요. 뭐 MBA 효용에 대해서 네가 아니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걸 댓글 다시는 분들 다 거의 다 금수저예요. 다 돈이 충분히 많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금수저 아닌데 여러분은 그 다음 되던 시절이에요. 70년대생, 60년대생이어서 MBA 가도 여러분이 기회비용이 낮은 때절이에요. 그게 뽑아먹을 수 있어요. 지금 어림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모 대기업에서 이렇게 인사 TF가 구성이 돼요. 그 우리나라 뭐 5대 대기업 같은 데는 인사 TF, 이제 인재 채용을 하는 TF가 따로 구성될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해외 MBA는 막 모셔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2호봉 더 쳐줘요. 근데 MBA 여러분 해외에서 봤는데 2억 정도 들거든요, 못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봉 100만 원 올리는데 2억을 쓴 거예요. 계산해보면 나오네요. 예, 바보예요, 여러분. 아닌 분도 극소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뭐 근데 또 NBA 가면 옛날에 금융권 가는 게 대박이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골드만삭스 트레이더가 600명 중에 2명 빼고 다 트레이더가 없어지고 다 퀀트 하시는 분 프로그램으로 300명이 싹 바뀌었어요. 그냥 NBA도 그만큼 매력적이지가 않은 곳이 되었어요. 또 그 와중에서도 또 NBA에서 개혁을 한 건데 있어요. 막 그때 보니까 뭐 이코노미스트 고작까지 말고 막 LBS 같은데 런던 비즈니스 같은데 좀 개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는 그런 거 했다는 거 못 들어봤고. 근데 그것도 원래 선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못 따라가다가 바꾼 케이스라서 엄청 칭찬해 주기도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대학원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독서로 말하면 개독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뭐랄까 대학 학부 때는 여러분 다 교양이기 때문에 학부라는 게 리버럴 아츠 스쿨의 전신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교양 대학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걸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는요 토론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근데 대학원은 뭐예요? 이제 한 주제만 파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요즘에는 그것도 많아요. 무크 같은 거로 가면은 여러분 서티피케이트 줘요. 돈 조금만 내면 20불, 30불만 내면 그런 거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요? 옛날부터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서 어디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는 나쁜 환경 설정에 좋은 케이스예요. 이거는 내 몸이 좀 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아주 나쁜 환경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비슷한 게 여러분이 자격증을 딴다고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는 좀 되겠죠. 근데 자격증은 여러분 대부분 오지선다가 많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그거에 맞춰서 되게 편향되게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토익 공부한다고 영어 실력 절대 안 늘거든요. 토익 950 맞춰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영어를 못 읽는 사람이 99%란 말이에요. 응? 토익 공부하는 그 시간에 진짜 영어 공부하면 훨씬 실력이 그럼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게 옛날에 독서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뭔가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보상 받겠다고 착각하는 거. 잘못된 노력은 1도 보상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공무원에 목숨 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
길게 글, 공무원사의 단상이랑 긴 글을 제가 나중에 거의 책에 넣어줄 정도로 써드릴 건데, 왜냐면은 다 너무 나이브하게 공부했고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지선다로 너무 인생 끝내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끝냈어요? 수능 봐서 명문대학교 가면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채에서 대학을 보고 걸렀어요. 진짜로 상위 10개 대학 아니면 안 뽑아주는 모셔갔지. 모셔갔어요 그냥.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어디예요? 공무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공무원에서 오지선다 딱 해서 성공하면은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현상은 뭐 단순하게 뭐 연금 그런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뭐 노후보장 칼퇴근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한방에 인생 끝내고 싶은 거예요. 네? 더 이상의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서 이런 직장이 이렇게 크게 존재하는 것조차 난 좀 신기해요. 대한민국 자체가 저는요. 예? 그러면 어때요? 그런 거에서 만족하면 천만다행인데 여기 또 있거든요. 그 고민에도 요번에도 있는데 그 무기력해져요. 그거가 라이프스타일이면 되게 괜찮아져요. 근데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대전에 그 연구단지가 많으니까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대전 갔을 때 공무원분들 만나면 무기력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공무원 집단에서 특이한 분들이겠죠. 대부분 공무원 라이프 사이클로 다 잘 사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공무원만 돼서 그 칼퇴금만 보장되고 뭐만 되면 인생 꾸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8시간 동안은 회사에 있어야 되잖아요. 시계 이렇게 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톡톡톡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러다 보면 시계 멈추기도 해요. 그래서 고장났나 하면 툭 가요 그게. 네? 대공감된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분은 또 6개월 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일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정확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선택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냥 여기 남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맡고 있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조직을 어떻게 변경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벌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죠. 여기가 악덕 그 사장이어가지고 그 모든 노력에 대해서 지가 다 좌절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엄청난 자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한번 이거를 한번 그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언론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보조를 하는 일이었었는데 기자분들 제가 그거를 인수인계였는데 인수인계가 뭐 일주일 넘게 걸리고 되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 내 얘기 들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배우는데 이게 뭐가 힘들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하루 만에 인수인계 끝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이틀 지내보니까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업무량이 확 줄겠는데 제가 그때 솔직히 세심하게 일 안 했어요. 3시간밖에. 타이밍이 중요한 거였지 미리 세팅만 되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인수인계 했던 사람들 거기서 오는 인식이 뭐냐면 이 일은 뭐 인수인계 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고 나는 빡시다 이거예요. 근데 좀만 고민하고 이게 개선시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시간 제가 뭘 했냐면 언론사기 때문에 고급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고급 정보를 계속 공짜로 봤죠. 보고 그걸 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제 부장 데스크에서 뭘 요구했을 때 제가 금방 찾아다 드리고 그리고 그때 그런 제가 봤던 그런 자료들과 자산들이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 도움이 됐었고 심지어 그때 제가 책을 쓰려고 봤던 게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8시간 일하는데 5시간이 남았어요. 뭔가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뭐 고급 정보라고 하니까 이게 개인이 보기엔 돈이 비싸게 돈을 주고 봐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6개월 차라면 다시 한번 다른 선택안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까지 하게 된다면 이분은 여기에서도 나중에 이직을 하든 간에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마지막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얘기로 끝내드리면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제일 많이 일한 분이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요.
1년 조금 넘었는데 체인지 그라운드 들어와서 한 6개월만 좀 지내고 보면은 되게 많이 바뀌어요. 일단 우리는 다른 조직이랑은 조금 다른 비즈니스 전략,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른 비즈니스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맨 처음에 적응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퇴사한 분도 두 분 있어요. 왜냐면은 힘들어요. 일단 진짜 적응하기가 엄청 양을 강조하고 근데 엄청 스피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나이브하게 살았던 분들은 그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한번 적응하고 나면은 일이 되게 빨라져요, 진짜. 그 다음에 여유도 점점 늘어요. 여유도 점점 늘어요. 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시키면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PD분들은 이제 훈련이 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시키면은 내가 이걸 잘할까 고민하는 것도 동시에 그 먼저 앞서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랑 이게 반복됐을 때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하면 품을 조금이라도 덜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70%, 60%로 주는 거예요. 그게 막 10%까지 그렇게 주진 않지만 반이 평가를 해보면 일은 줄었는데 실제 일을 많이 한 걸로 그러니까 우리 평가 시스템에서는 일은 그러니까 40시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추측에 집에서 근무하니까 40시간 정도는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서를 받으면은 그래서 다음 주에 평가하면 60시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거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막상 일한 시간 40시간보다 줄은 경우도 많아요. 당연히 저희 시스템 안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연봉 그럼 어떻게 되죠? 일은 조금 했지만 연봉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아닌 데가 거의 태반이죠. 근데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해야만 다른 회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모범 사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고민과 방법을 창출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거든요. 진짜로 성공하고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이 나중에 창업을 한다 할지라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무리 해드리면은 우리 고 작가님이 조언 주신 것처럼 진짜 6개월이면 일 얼마 안 한 거거든요. 다시 자기의 위치와 업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한 번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걸 점검해도 아니다고 싶어도 대학원이랑 자격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학원이랑 자격증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책 읽고 관련 동호회 같은 거 나가고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데서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대학원이랑 자격증은 되게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